돈은 단지 동전이나 지폐가 아니다. 돈은 아름다운 삶, 온정의 손길, 교육과 미래를 위한 보장이 될 수 있다. 물론 괴로움의 근원도 될 수가 있다. 미국 언론인 실비아 포터의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공부가 안 될 때마다 돈을 생각했다고요. 판례를 하나 외울 때마다 이 판례가 100만 원짜리다. 법조문 한 개를 이해할 때마다 이 조문이 200만 원짜리다 라고 상상을 했답니다. 조금 유치하기는 해도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효과적입니다. 영어 단어 한 개를 외울 때마다 누가 만 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준다고 하면 외우기 싫다고 미적거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미국의 공학자 찰스 스타인매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성과를 측정하는 제일 한심한 기준이지만 불행하게도 전 세계에 통용되는 유일한 기준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연습이 나중에 고스란히 소득으로 환산될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할 공부는 얼마짜리입니까?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당신의 공부는 얼마짜리인가?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나는 주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주로라고 말한 이유는 변호사 자격증 외에도 미국 공인회계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 국제공인금융감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도 새로운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취득한 자격증은 사법시험을 비롯해서 전부 합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어려운 것들이다. 학생 때부터 공부벌레였거나 시간이 남아 돌아 자격증을 모으는 자격증 많이 알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자격증의 필요성을 처음 깨달았다.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을 때부터 회사에서 잘릴지 모른다는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하필 그때는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는 불운한 시대였다. 갓 사회인이 된 나로서는 선배 직원이 차례로 사라지는 상황이 두려웠다. 다음은 내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나는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갓 사회인이 된 터라 모아놓은 돈은 전혀 없었고 부모에게 기댈 상황도 아니었다. 어떻게든 일을 해서 수입을 확보하며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 덕분에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거의 독학으로 그것도 회사를 다니면서 단번에 시험을 합격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일하시면서 동시에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부터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책 사토 다카유키의 나는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기로 했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명인은 아닙니다. 대학 시절 고시 공부도 해본 적이 딱히 없대요.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직장인으로 살다가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미래가 불안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미국 공인회계사 ARCPA죠. 우리나라에도 이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걸 땄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 일을 하다가 다시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답니다. 물론 와세다대의 정경학부 출신이니까 공부를 잘해본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이라고 해도요, 외국계 은행이었으니까 회계사 시험 공부가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니었을 테고요. 또 사법시험 과목 중에서 상법 정도는 실무에서 익숙해진 경험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장일을 하면서 주경야독해서 회계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얇은 책인데요. 모토는 이래요. 이 공부는 순전히 자격증 시험만을 위한 공부다. 아주 실용적인 부분이고 단지 턱걸이라도 합격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부다. 책의 내용도요.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공부법 전반을 쭉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핀포인트식으로 요령을 짚어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만을 목표로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요령을 시도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로 제가 강조랄까, 경고랄까, 혹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책의 저자는 기본적으로 공부 요령,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험 요령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고시생활을 안 해봤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왜 중고등학교 때도 보면 시험 잘 치는 그런 요령이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모든 사람이 따라해서 똑같이 다 100% 합격할 수 있을 거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경야독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저자의 조언을 참고 삼아 우리들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듯해요.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장소고, 둘째는 시간 계획, 셋째는 기본서의 활용법입니다. 요약드리면 간단해요. 장소 따위에 구애받지 말아라. 어디서든 집중해라. 시간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오늘 내일 계획만 세우면 충분하다. 기본서는 사전처럼 활용해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언은 제 생각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더 부연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3 때 공부 계획은 굉장히 러프하게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기본서에 대해서는 이래요. 이분이 기본서가 잘 안 읽히면은 그걸 사전처럼 활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사실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수험생들이 잘 안 하는 방법입니다. 문제집을 풀 때마다 모르는 부분을 기본서를 찾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요. 안 하고 문제풀이에 있는 해답만 봅니다. 실력이 늘려면 문제풀이 중심으로 부득이하게 공부하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기본서를 열어서 모르는 부분을 깊게 봐야 하거든요. 그래야 뿌리가 단단해집니다.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책에서도 제가 공부의 신이라면서 선배 한 분의 합격기 일부를 소개해드렸었거든요. 계속 기본서를 앞뒤로 넘겨가면서 연결된 부분을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이 저자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장소나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만일 조용한 환경이 공부하기 좋다, 그래야 나는 집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학생 때 하는 공부라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어른이 된 후의 공부는 장소나 주위 환경을 가릴 여유가 없다. 어디서든 공부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카페나 레스토랑, 지하철뿐만 아니라 요란한 음악과 사람들의 대화 소리로 가득한 환경에서도 공부를 한다. 집중할 수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공부한다라고 내가 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음 먹고 보니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약간의 잡음이 있는 공간이 오히려 집중이 잘 된다. 물론 도서관은 공부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다. 가까이에 도서관이 있으면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일부러 도서관을 찾아가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펜과 노트도 가리지 않는다. 이 펜이 아니면 공부가 안 된다. 이 노트만 써야 한다라고 도구에 까탈스러운 것은 문제다. 없으면 공부가 안 된다, 공부할 기분이 안 난다며 공부하지 않을 구실만 되기 때문이다. 빨간색과 검정색 볼펜, 형광펜만 하나씩 있으면 충분하다. 중요한 항목을 보기 쉽게 강조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색깔 펜을 사용하면 오히려 어느 것이 중요한지 포인트가 흐려질 뿐이다. 두 번째, 딱 내일 할 일만 정한다. 회사를 다니면서 미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기에 사람들은 내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공부를 계속하려면 계획은 필요하다. 나 또한 장기적으로는 2년 내에 합격한다. 공부는 기본서 보기와 기출문제 풀이를 반복한다 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스케줄은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 두 가지만 정해서 매일 확인했다. 대략적인 계획만 세운 셈인데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데는 적합했다고 생각한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갑자기 예정된 일정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회의가 길어지거나 미팅이 잡힐 때도 있고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과에서도 돌발 변수는 존재한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면 그날 해야 할 공부를 마저 못한 경우 그만큼을 다음 날로 미뤄야 한다. 하루면 모를까 이틀, 사흘치 공부량이 쌓이면 만회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전부 다시 짜는 것도 귀찮다. 이렇게 하면 결국 계획 자체가 좌절될 수도 있다. 게다가 공부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끝낸다는 것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다. 이 내용은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고 매번 약간씩 차이가 생긴다. 이처럼 사전에 확실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의 계획만 세우는 것이 좋다. 일단 해보고 간단하면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많은 과제에 도전한다. 반대로 버겁다고 느끼면 다음 날은 시간을 좀 더 할애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애초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빽빽한 계획이 아니어서 매일 이만큼 했다라는 달성감도 맛볼 수 있다. 나의 경우 매일의 그런 성취가 큰 힘이 되었다. 공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문제집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계획은 유연하게 세우는 것이 좋다. 하루 이틀 정도의 계획을 세워야 그만큼은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세 번째, 기본선을 잃지 않고 사전으로 활용한다. 자격시험에는 과목별로 이것만 읽으면 된다라고 소문난 참고서나 기본서가 있다. 그 한 권을 읽고 합격할 수만 있다면 통째로 외우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 이전에는 나도 그랬다. 일본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과목별로 기본서를 갖춰서 구입했다. 우선 머리로 읽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 다음 날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는데 역시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책장을 휙휙 넘겨보지만 도저히 알 수 없다. 그 다음 날 다시 첫 페이지부터. 결국 이런 식으로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처음 몇 페이지에서 쩔쩔매는 건 그대로다. 잘 모르는 분야인데다가 내용도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다. 모르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읽지 않는다. 기본서를 전부 읽는 것은 내게 무리라는 사실을 통감했다. 하지만 시험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쓰여 있으니까 무조건 덮어버리기도 그랬다. 이러면 시간만 갉아먹을 뿐 결국 머리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셈이다. 그렇지만 안 보면 손해인 것 같은 기본서 과연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 그래서 나는 기본서의 역할을 바꿔 사전으로 활용했다. 문제를 풀어보고 모르는 게 있을 때 사전 대신 그 책의 내용을 찾아보면서 읽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사용하니까 여러 번 펼치게 되는 페이지가 중요 포인트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확인하게 된 내용들이 시험 전에 복습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기본서에 밑줄도 없고 깨끗한 페이지가 많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무언가 하나라도 자신의 지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기본서를 활용한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사토 다카유키의 나는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기로 했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어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의 세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의 필수품,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